조금 더 욕심내서 공부를 해서 꼭 원하는 그 대학 갔으면 좋겠어. 붙을 거니까 최선만 다하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여러분, 여고TV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루디학교 1호의 문학과 2학번 박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세종 컨설턴트입니다. 자, 1년 동안 유니버클래스와 함께한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한 것처럼 그저 내일 수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정말 고생들 많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건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걸 보니까 수능이 다가오는 게 점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수능 당일 완전 포텐이 터질 거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을 맞이할 때가 되었네요. 떨려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수능 전에 막 떨리고 너무 긴장이 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수능 당일에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나를 내가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내가 믿고 내가 공부한 것을 신뢰해야지만 예측하지 않은 변수가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본인들의 실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들이 모두 최고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진짜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말고 자신을 믿고 열심히 수능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만큼 간절했고 또 이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우리 친구들의 노력은 분명히 빛을 볼 거니까 이번 시험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믿고 또 내가 보내왔던 지난 시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파이팅! 여러분들 제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제가 이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입니다. 잘 보고 다시 만나요.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수험생이 좋은 성적, 원하는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파이팅!